자, 이번 주 별모서 이번 주 별모서는 타워 콘퀘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은 무료 게임이고요. 누구든지 편하게 플레이스토어에 이름만 검색하면은 해보실 수 있는 게임이죠.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별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게임을 별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한국어가 있겠죠? 있네요. 중간에 한국어 설정을 하냐? 요즘은 약간 게임 양산형도 많지만 그냥 별점 자체가 좀 들쑥날쑥해요. 재밌는 게임인데 별점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막 이상한 양산형 게임인데 별점이 엄청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별모소에 약간 취지에 어긋나게 되게 됐어요. 아, 뭐 이건 별점이 높지만 별점 낮은데도 재밌는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그랬거든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근데 약간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네. 뭐 스토리가 있는 이거는 이제 약간 흔한 종류의 밀고 땡기는 거죠. 이런 류 게임이 처음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을까? 옛날에 그 미래 전쟁? 점점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밀어내는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 그게 가장 유명하지 않나요? 옛날 이제 플래시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되게 편하고 오늘 조금만 해보고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맛을 보죠. 게임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 더 되냐? 3개까지 되네? 근데 이게 번역이 된게 의미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150초의 승리, 레벨업. 딱히, 뭔가 세 보이는 거 나왔어. 이것저것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류 은근히 좋아합니다. 약간 방치형도 아니고. 아, 이렇게 조각을 모으면은 뽑을 수가 있나 보네. 별 하나짜리가 나왔고요. 이렇게 돈을 내면은 강화가 되네요. 262에 32. 꽉 찼네. 아. 흑기사야, 얘는? 75에 15. 75 먹고, 125 먹고. 오, 압도적으로 센데, 그냥? 가격은 두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두 배를 훨씬 넘는 전투력이야.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죠. 외계인도 있어요. 얘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다른 거뭐할거 있나? 시장. 이게 뭔데? 그냥 주는 거야? 퀘스트. 이런 식으로 짧게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뭐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거는 일단 봐둬야지 해봤다고 할수 있지. 훈련 같은 건 됐고 일단 다음 거 한번 깨고 넘어가자. 다 잡아주지 않을까? 기사가? 근데 이게 100이 한도던데 만화가 125를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최대 100이잖아. 이거 50 줘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군요. 이러면 이제 200까지 한번 더. 엄청 빠르다 이거 올라가는 거. 이것만 계속 올려도 되겠는데? 취소. 이 녀석으로 가야지. 엄청 세지 않을까? 아, 원거리 뒤에서 방해하는 거좀 그렇네. 마나오블 떨어뜨리니까 주워서 마나오블을 회수하세요. 이거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둘밖에 없는데? 일단 올려봐. 아, 얘 많이 센데? 얘한 방이야? 아, 이미 달아있었나, 체력이? 좋아. 밀기 시작하면 금방 밀것 같은데? 기사가 세서? 튼튼하고 쎄. 야, 이런 무기, 이런 투박한 거 들고도, 하긴 이런 거 들고 있는 애보단 쎄야지. 최대네요. 민거 같죠? 아까 그 여자 귀신이 입 벌리기 전에 그냥 배서 죽일 것 같은데? 워낙 많아서. 좋아. 계속
돈이랑 경험치 주고 돈으로 이제 병사 티어 올리고 경험치로 레벨 올리고 그 레벨만큼의 티어를 올릴 수 있는 거네. 아, 뭐라고 티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병사 레벨? 유닛을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강하게 쓸수 있다. 이거는 뭔데? 데미지가 있네? 아까 그 메테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좀더좀 봐야겠어. 보석으로 먹는 거 있고. 저렇게 매일 퀘스트로 주는 게 있고요. 이렇게도 주고요. 약간 별거 없는데? 리그도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봅시다. 특이한 게 스토리가 아예 없어. 뭐 스토리를 해서 뭐를 어떻게 끌고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관련된 그게 없어. 사실 뭐 전에 했던 타워 디펜스 게임도 스토리가 별로 없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내용 같은 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저거? 파워업 아이템. 뭔데 저게? 아, 얘가 파워업하는 거구나. 1대1 이길까 말까다 얘는. 기동력은 빠르네. 1대1도 못 이겨. 개찐이야. 어우, 야, 세상에. 쏴라! 뭔가 하나 더 필요해, 지금. 지금 너무 없어. 찐이야. 그렇지는 아니지. 망했다, 야. 바퀴벌레 나오는 극혐. 어떻게 밀긴 하겠는데? 아, 이거 배속을 안 해놨네, 내가. 아, 이게 기본 배속이었어, 그러면. 그 속도가? 와, 어썸하네. 자. 아주 단순하죠, 게임이? 난 단순한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궁수도 막 줬고요. 드디어 세 번째. 가 생겼네요. 25개를 모으면은 다음 티어가 되나봐. 데미지 세다. 얘도 하나씩. 얘는 얼마냐? 175원. 야, 비싸네. 원거리라 그런가봐. 밸런스는 이 게임에서 맞게 작겠지. 자폭맨이 뚫고 들어오는 게더 무서운데? 왜 아무것도 안 와? 와우. 오우, 야, 궁수 데미지 세다. 궁수 추가해야 돼. 아, 궁수 있으니까 갑자기 확 세졌죠? 좋아. 딱히 뭐 관리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보내면 되는데? 야, 궁수 엄청 강해. 궁수 졸라 강해. 보스까지 가보자. 내가 오늘 불량인데 어떻게 금방 끝날 것 같다. 아침에 그 풍선 디펜스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좀안 남았네.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한정된 시간 속에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싸워 가서 둘이서 싸워. 망했다. 아니, 안 망했어. 가. 좋아. 그냥 보내면 되는데, 궁수. 뭐야 저거? 야야야, 빨리 몸대. 메테오 맞아. 죽었고요. 너무 싱겁다야. 좀 많이 싱겁네. 야, 화살이 너무 강해. 데미지가 저건 좀 심해. 난 처음에 텍스트 보고 아, 저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쏘는 거 보니까 엄청 세네. 언데드 퀘스트 체스트. 오, 언데드 생겼어. 자폭맨이네.
포털 눌러 미지의 세계. 이건 뭔데? 미지의 세계야? 아, 잠깐 나 정비 좀 하고. 개 뜬금없네. 캐스트 캐스트. 굳이 업글 다 꾸준히 해줘야 되나? 좀비 생김. 어, 좀비가 큰 게 생겼어요? 얼마냐? 500원이야? 올 데미지 130이야. 근데 되게 좀 느리다. 얘도 뭐 얻은 김에 해제해주고요. 얘는 안 쓰겠습니다. 귀찮네요. 레벨업도 안 했잖아 나. 아 그냥 다 올리자. 얼마나 한다고. 가자. 뭔가 조합이 개 짬뽕 조합된 것 같은데? 인간과 괴물이 섞여있는데? 괜찮은 거야? 가자. 엄청 가까워. 뭔가 그리고 로봇 나와. 기사 하나 보내서 어그로. 기사가 비벼진단 말이야? 어 안되지. 기사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최후까지 계속 시간만 번다. 앞에서 좋아 됐다. 됐다. 야 됐다. 나왔다. 2분 나왔다. 크고 아름다운 2분 나왔다. 자폭맨도 보내. 야 이제 이 꼬꼬마는 갈 낄 짬이 아니다. 강력하죠. 레벨업. 음흠. 초반이라서 막 주네. 이걸 주겠다 이거지. 어 됐어. 별로 갖고 싶지 않아. 땡기는 게 없어. 레벨업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딱 해줄 놈들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다지 뭐 다 해줄 필요가 있나? 뭐 다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스펙이 그렇게 후달리는 게 아니라서 좀 귀찮네요. 어 이게 되게 데미지가 적게 올라간다 거인이. 500원짜린데 가자. 나는 그냥 업글 다 해버리면 되잖아. 되게 금방 깰 것 같아 게임이. 어 깔끔하게 잘 잡혀있으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는데. 눈치. 어 잠깐만 왜 저렇게 버리냐 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폭맨 얘는 왜 이렇게 빡세냐 얘네 갑자기. 자폭맨 망했다. 오, 야 살았다. 야, 그 짧은 시간에 잘 짜냈어. 쥐어 짰어. 이렇게 붙으면 이기겠지. 가라. 와, 쟤 왜 저렇게 세냐? 최대다. 잘 쥐어 짰다 나는. 야, 궁수가 너무 사기야. 오기도 전에 죽이겠다 저거 쌓이면은. 메테오도 쓸 수 있죠? 뿅. 메테오 졸라 세네. 다음 쭉쭉 가자. 얼마나 뻗댕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쭉쭉 이거 올릴래. 어 이거 다음까지 올려. 아직 그 극딜은 없으니까. 그리고 자폭맨을 보내고. 어 그렇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몸을 약간 이제 뻗댕겨야 돼요. 약간 이제 허세를 좀 부려야 돼 이거는. 자폭맨도 보내서 안정권으로 궁병 라인을 형성해주고. 어, 덩어리 하나 내고. 본진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 야 너무 세다 얘. 근데 너무 넘산데? 딱히 본진. 옛날에는 이런 계열 게임 중에 본진이 체력 데미지 입으면은 뭘 안 주고 그랬었는데 안 주는군요. 아 그렇구나. 안 주는구나. 몰랐지. 그래도 나는 버틸 것이다. 하나 포기한다.
아, 제가 나오는 건 좀 오바죠. 이길 수 있냐? 최대한 버텨봐. 저건 뭐냐? 지나가는데 그냥? 저건 건방진. 자폭해! 싸워! 와, 저거 공중을 쏘네 얘가? 저거 이길라면은 자.. 이거 너무 센데 쟤 근데? 한방이야! 무슨 상성같은거 있나봐. 치명타가 100%로 터져. 어썸이 아주 그냥. 어? 야, 저거 닿네? 왕 해골맨. 괜히 해골 큰거 아니라고. 위까지 닿는다고. 덩치값 하죠? 메테오 진작에 쓸걸. 야, 어떻게 저기서 나오냐? 아, 나 해골 마음에 드는데. 나 원래 저는 해골 같은 거 좋아하는데 쟤는 뭔가 덩치도 커서 마음에 들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어, 좀 나보다 이제 다 세다. 조심해야겠어. 아, 이거면은 버텍킹 입걸 한 톤. 일단 최대한 어떻게 가성비 좋게 밀어붙여봐. 좋아 좋아 좋아, 최대 왔다. 갈아트 찢! 그렇지! 아, 뭐야 저거. 야, 뭐야 저거 뭐야! 반칙이야! 아니야, 난 덩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아무런 직다? 아, 저거 뒤까지 나 때리는 건 개오바죠. 꼴에 원거리라고 약한 거 보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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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그렇지! 이겼죠? 야, 해골맨. 해골님 믿습니다. 강력하다. 레벨업. 올 조각이 좋은데 나는? 훈련이 해제됐어. 해제. 훈련 부대 선택. 아, 그래? 훈련을 하면 카드를 준대요. 아, 원래 광고를 처음이라서 광고 안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보게 하네? 어, 그치. 그거 끊어야지. 양심 있구만. 된거냐? 쓸 수 있지? 이거는 훈련을 하면서 쓸 수 있네. 그치, 이게 정상이지. 메테오 별 필요 없어, 나는. 다른 거 솔직히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올리면 될 것 같다. 아, 나 연대드 계통 애들 마음에 드는데? 강해서 좋아. 체력은 필요 없잖아, 얘는. 아,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는. 경기장은 못 가나? 10레벨. 나 왜 얘 모양이야? 나 다른 걸로 할래. 얘로 할래, 해골맨으로. 그래서 안 해. 가자. 이번에는 데미지 안 입은 상태로 깨야지.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서 레벨 오르면 다 이게 돼 있네. 게임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아, 잠깐만, 망했다. 이거 좀 헬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넬이야 아넬이야. 이걸 비빈다. 야, 난쟁이 은근 도움되네. 됐다, 가라. 풀까지 찍을 필요도 없다. 메테오 때려. 그렇지. 타워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상은 용납 못하지. 저 어떻게 이겼냐? 맨 마지막 거는? 키워도 하지 않는데? 150까지 오냐? 애매하다.
여기까지 어때? 아슬아슬. 그렇지. 그렇지. 안정감 있어. 안정감 있어. 안정감 있어. 가라 덩어리. 이겼다. 야, 역시 기본이 최고구만. 기본만으로 사실 이기게 되는구만. 다음. 금방금방 깨서 너무 좋아. 너무 센 거 생기면 재미없을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갔나?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저거 버텨. 어떻게 아슬아슬했다. 조금 아슬아슬했어.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이거 뭐야, 이거? 오우, 예. 이겼죠? 이것보다 비싼 거 있나? 있겠지, 게임이니까? 아, 근데 좀 불안하다. 근데 이거는 뭐 돈 올라가는 거는 제한이 없네. 로봇 체스트. 어, 새로운 거 생겼습니다. 뭐 안 줘? 포탈 뭐 준다며? 포탈 왜 안 줘? 나 레벨업 했나? 했구만. 아니군요. 6개. 여기 로봇. 어디 보자. 어떻게 되는 거? 얘 세던데 데미지. 와, 얜 딜러네. 125원이나 먹어. 못된 녀석. 어떻게 이렇게 빼주면 되나? 아, 이렇게 빼는구나. 자, 아, 색깔이 다르네. 휘기네. 휘기가 더 좋은 건가? 타워도 변할 수 있어. 오, 개신기해. 가자. 어, 사람이야. 더러운 휴먼 놈들. 흉들이 살아 숨쉬는 꼴을 볼 순 없지. 저승으로 보내버린다. 와, 이거 안 온다고? 가라 로봇. 어디서? 어, 야, 너무한 거 아님 그거는? 이 선 너무 락하네. 한 대 긁으니까 죽는데 그냥? 개쓸모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됐어. 한 대라도 긁어. 긁는 게 어디야? 약간 리치 길어서 한 번 몸 대준다. 메테오. 저승으로 보내면 된다 이제. 이거 한번 공수만 쌓이면은 질 수가 없는데? 여기 얘가 건들 수 있어? 이 좁은 데를? 이제 몸도 안 다친다. 그냥 다 이긴다. 기사 뽑고 바로 뽑으면은 꿀 좀 빨겠어? 꽤 센데? 어,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약간 마음에 드는데? 250 모으자.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냐? 나오지. 더 모아. 그렇지.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아, 근데 얘 왜 이렇게 빠르냐? 기분 나쁘게. 그렇지. 한 번 긁었고 몸 수업하고. 그렇지. 궁수 날라가고 이겼다. 끝났구만? 돈 줘. 가서 몸 대, 빨리 대, 빨리 대! 그렇지. 야, 거의 한 방 날라 그러네. 독한 놈들. 아, 이제 덩어리 뽑을 짬이 없어. 아, 나 얘 좀 마음에 안 들어. 튼튼한 게 좋아. 레벨업. 자꾸 스태미나를 줘서 내가 방종을 못하게 하잖아. 적당히
적당히 하고 끊을라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하자. 재밌네요. 레벨 몇이죠? 6이죠? 아직 6입니다. 아직 6입니다가 아니라 레벨업 했구나. 너무 기본 애들이 있는데? 이거 약간 마음에 들어서 거르고 싶지가 않아. 내 취향이야. 자폭맨이 더 쓸만할 것 같은데 쟤보다 솔직히 말해서. 자폭맨 업그레이드하자. 자폭맨 비싸긴 한데 쟤보다 좀 효율 좋은 것 같아. 별로야 쟤. 새로운 거 나오는군요가 아니라 세기가 나오네요. 템포를 보고 좀 정해야겠는데. 빠르다. 탱커를 하나 더 뽑고 싶은데 아예 아싸리 그냥. 아 그러지 마. 메테오! 잘 버틴다 잘 버틴다. 모른다. 흑기사보다 제가 훨씬 크네. 흑기사 약간 어깨 형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요즘 불안한데? 너무 느린데? 어? 뭐야 우리 거 됐어. 왜 이거 색깔 왜 이래? 버그 걸린 건가요? 다음 간단하구만. 빨리 가자. 근데 10스테이지를 깨야지 뭐 풀리는 건가? 뭐라 그랬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빠른 놈이다. 야 잠깐만 이길 수 있지? 1대1은 못 이길 것 같다. 이긴다 아슬아슬 했어. 자폭맨 보내. 이거 아 그렇게 아깝게 주면은 내가 좀 기분이 좀 싸하지. 개 같은 거. 그렇지. 덩어리 각 나오냐? 그렇지. 덩어리까지만 버텨주면 돼. 그렇지 버텼죠. 체력 뭐가 이것저것 많다. 오야 엄청 빨라. 야 덩어리 나오니까 너무 편한데? 딱히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아예 좋은 게 있으면 몰라도. 이 노랑 아 얘네가 좀 센 놈들이었구나. 자 다음에 나도 뭐 받을지 기대되는구만. 이것만 깨면 받는 거 아니야. 이번엔 좀 느리다. 느려 기다려. 그래 기다려. 어우야 이거 조금 그런데? 일단은 약간 거슬리는 거 하나 잡았고요. 망했다. 왜 이렇게 됐냐? 어우 야 잠깐만 왜 저래 쟤. 뭐야 저거? 실드야? 와 저런 놈도 있어? 이거는 덩어리가 나서야겠구만. 보내버려. 실드를 깔고 있어. 역시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구만. 보스였던 것 같은데 말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메테오 쓰지도 않았어. 돈 날렸다. 그렇지. 이겼잖아 그냥. 딱히 할 게 없잖아 이러면. 이번에 뭐 줄 거야? 그 맵을 잘못 짰어. 맵이 너무 짧고 적이 굳이 필요가 없어. 저 보호막 하는 거는 좀 왔다 갔다 할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게임이 아니야. 뭐야? 이상한 거 생긴다. 좋은 건 안 주는 것 같은데? 색깔이? 보자. 혹시 별 하나인데? 집 변하다. 집. 뭔 차이니? 뭔 차이인데 타워가 이게? 킹스맨, 로봇, 언데드, 제이드 엠파이어. 일반 킹스맨 미니언. 아까 전에랑 뭔 차이 조금 더 센 건가? 빠른 거 좋은 거 같긴 한데 굳이 필요할까 저게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군대. 아 잠깐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인가? 잠깐만 어떻게 썼지 이거? 부대 군대. 아 이거 어떻게 장착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눌렀는데 들어갔었는데? 트레저 퀘스트 훈련 친구 경기장. 아 왼버글치 어떻게? 아 이거였나? 에이? 어 빠져. 로봇으로 갈아탄다. 야 맵도 변했다. 경기장은 랩낫지는 안돼. 가자. 똑같네 레벨은? 좀 센 애들인가? 번개 나온다 여기서는. 잠깐만 이길 수 있냐? 아 나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우 야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빡세게 나오는구만. 번개! 쟤 왜 저렇게 세냐 저건 또? 이겼네? 메테오도 메테오만의 장점이 있구만? 아 뭐 써야 되나? 저 이거 보석이라도? 50개 있는데? 별로 흥미가 안 가. 그거 가져가야 돼 이런 거 꼭? 약간 되게 매력이 없다 몬스터가. 어 다 비슷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모아서 이거 쓰는 거야?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내가 소유욕이 없는 건가? 아 퀘스트다 보자. 열개 열기. 친구 페이지 방문하기. 아 이런 퀘스트야? 퀘스트가 다양하진 않네? 몇 개 있고 뭐 매일 갱신되나봐. 오 야 덩어리 나오나보다. 덩어리는 다 해골인가 본데? 아 그 사제도 한 덩어리 하긴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전산 아닌 것 같고. 아 이건 좀 심했잖아. 망했는데? 어 별로 안 크다. 아 근데 이거 좀 하나 더 돈 줘. 번개! 차자자자자 그렇지. 내 살릴라고 그렇지. 일단 보내. 아 좀비 때문에 템포가 좀 안 맞네. 그렇지 덩어리만 합류하면 된다. 그렇지 이겼다. 오 야 뭐야 이거. 아 좀비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기사가 있는데 좀비를 왜 써. 나약하게. 약간 이거 모으는 맛이 있겠다. 저렇게 주면은 되게 쉽게 준다. 어 솔직히 이거 무과금으로 다 볼 수 있겠는데? 과금 요소는 그렇게 많진 않아. 이 딱 이제 우리 학생 친구들 좋아하는 그 정도인 것 같아. 깔끔하게. 의도 맞는 줄 알았네. 큰일 났네. 어우 깔끔하게 하나 엇갈렸죠? 그렇지 덩어리 가고. 어 야 왜 이렇게 잘 주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다음 쭉쭉 가자.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했네요. 재밌었고요. 투기장까지는 보고 끄고 싶었는데 어차피 투기장 다 거기서 올 것 같고. 아, 솔직히 약간 이제 비슷한 좀 흔한 게임이네요. 뭐 이런 장르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재밌거든요 나름. 뭐야 한 놈 뛰어넘어서 간다고? 아 사기꾼 아니야? 야 이러면은 잠깐만 다시 할래. 이러면은 바꾸자. 이러면 한 놈 빼야 돼. 너가 빠져라. 너가 와라. 좀 바깝하겠지 쟤? 3만원이나 있는데 쓸데가 없네.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뿌였냐 얘는 또. 너도 업해. 다 업해줘야겠어.
지금 우리가 더 세다. 데미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산되는 거냐 대체. 이해가 안 되네. 가자. 야, 저렇게 나오면은 하나 보내주고 가야지. 흑기사가 1대1로 싸우면 이기겠지 뭐. 각을 재자 미리. 됐다. 이러면 딱이지? 아, 싸워. 어그로도 잘 끌어줄 것 같아. 저 한 마리 딱 있으면. 근데 계속 나오면 좀 그렇다. 계속 나오면 좀 그렇네. 그렇지, 그렇지. 아, 왜 둘을 뛰어넘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이미 충분히 쌓였다. 내놔. 아, 잘 뛰어넘는구만 자식 저거. 어떻게 뛰어넘나 보자고 한번. 그렇지, 예쁘게. 모아서 한 번에 갈 것도 없다. 그냥 다 보내면 되겠다. 그냥 좀 닿는 대로. 좋아. 마지막. 딱 마지막에 어울리는 마지막이다. 스태미너도 마지막이야. 이게 엠파이어 같은 거 아니잖아. 이게 좀비잖아 그냥. 내가 더 레벨 높지 않나? 쟤네보다? 좋아. 아, 야야야, 그걸 그렇게 너 뛰어넘으면 어떡하니. 아, 졸라 강해. 뛰어넘은 김에 그냥 본진까지 쳐들어올라 그러네 저것들이. 아주 그냥 말이야. 야, 뭐야 저거. 아, 놀라서 막 뽑아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덩어리 가라. 깔끔하구만. 자폭 하나 빠졌고, 뛰어넘었고. 아, 뛰어넘어도 저 따위로 뛰어넘냐. 덩어리 너무 센데? 아니, 막을 적이 없어 그냥. 덩어리가 돌진하면 끝나 그냥. 언더체스트 뭐 줄거야. 쓸 수 있는 거 두 개 생겼네요. 한번 보죠. 궁금해서 스펙이 나중에 준 거 보니까 조금 더 세면은 좋겠는데. 이 기본이잖아, 기본 병사. 보자. 100에 110에 20입니다 약한데? 원래 150에 30 아니었어? 기사는? 데미지도 별로 안 올라가. 너는 뭐 어쩌라고. 뭐야. 아, 이게 표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산타는 왜 있냐. 아, 적의 활성화가 돼야지 내가 볼 수 있고. 이거 옵션키 같아 무슨. 얘네 아래쪽 두 놈은 듣도 보도 못한 병족인데 저기 활성화가 돼있네. 150에 45입니다 센 거 아닌가요? 2.3 6.3 2.3 6.3. 근데 사실 얘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얘 싸잖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얘네 쪽으로 써보자. 언데드로 갈아타자. 아니면은 그냥 원거리를 두 명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얘는 됐어. 이제 좀비 넣어. 저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가자. 걔 짬뽕 조합이다. 이제 기기가 저이구만. 8레벨이야! 에너지 보충해. 어차피 이거 하고 이제 할 일 없을 것 같아. 이물하기 뭐 재밌긴 한데 별모소는 적당히 해야 되고 재밌어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재미없다는 말 절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저거 좀 오바인데? 아, 저거 좀 오바죠. 관통 오바죠. 아이씨, 장난질이 과하구만.
이거 몸으로 좀 뻗댕겨야겠다. 기술까지 버텨. 기술까지! 아! 져버렸어. 야, 센데? 어, 저거 센데? 보라색이죠, 저거? 어, 야, 보라색 팔레베 세다. 한 번 더. 좀비가 좀 많이 아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손을 떼야지. 타워를 좀 받쳐야지. 업그레이드를 좀 투자를 해서. 무려 이 거리에서 150까지 버틴다. 200까지 버틴다. 자폭면을 넣었어야 돼서 내가. 좋아 좋아 좋아. 아, 입구를 못 뚫어내면 의미가 없다 얘들아. 열심히 열심히 때려야 된다. 근접이 더 세. 어째 원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접 보충하면서 기술로 제압해야겠어. 근접 계속 보충해. 계속 조금씩 넣어서 어차피 뒤까지 뚫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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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찍고! 아유, 좀 많이 튼튼하긴 하다. 거의 갈 뻔했는데. 야, 역시 해골님이야. 가차 없잖아? 이런 걸 원했다고. 야, 이제 아슬아슬해. 야, 강해. 보통은 넘어. 시간도 못 받았네? 슬슬 이제 노가다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단계까지 넘어왔죠. 어, 재밌게 했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이것저것 있으니까 편하게 가볍게 해볼 수 있죠? 저는 뭐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